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균관 의대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의 강원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저희가 식사는 다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늦은 시간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간암의 고위험군과 간암 치료라는 제목으로 간략하게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간암 아마도 오늘 참석한 많은 분들이 간암을 앓고 계시거나 혹은 가족 중에 또 간암에 위험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보고자 했고요. 아주 자세하게 깊이 들어가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먼저 오늘 다룰 내용은 첫 번째, 간암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간암의 고위험군은 과연 누구인지, 그리고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간암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간암을 이해하기 전에는 간의 역할과 구조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간은 우리 몸에 있어서 일종의 가장 주가 되는 그런 대사의 어떤 공장과 같은 그런 장기입니다. 우리 몸에서 피부를 제외하고는 가장 큰 장기고요. 또 가장 무겁기도 한 장기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한 1.5kg 정도 되는 정도 커다란 장기가 우리 뱃속에 들어있고, 위치는 갈비뼈에서부터 명치는 데까지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 하는 역할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간은 뭐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혹은 지방, 비타민 이런 여러 가지 에너지 대사와 관련된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또 알부민이나 혈액응고인자와 같은 단백질을 합성하기도 하고 분배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술이나 약물을 복용했을 때 이런 것들을 대사해서 해독하고 또 분해하는 역할도 합니다. 또 하나는 이 간이란 장기 자체가 면역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으로부터 들어오는 혈액에 간혹 가다가 세균 같은 게 섞일 수도 있고요. 독소 같은 게 섞일 수도 있는데 이때 이간 안에서 여러 가지 면역 세포들이 또 이런 것들을 제거해 주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간에서는 간세포가 담즙이라는 걸 만들어내고요. 이 담즙이 담도를 따라서 이제 담관을 통해서 배출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의 그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 보이는 그 세모난 장기가 간이고요. 아주 복잡하게 보이지만 사실 이제 간으로 들어가는 혈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여기 그림에서 보이다시피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이는 건간 동맥이고요. 보라색으로 보이는 건간 문맥입니다. 간으로 들어가는 혈관은 크게 두 가지가 있고요. 보통 간 같은 경우는 한 3분의 2 정도의 혈류는 문맥을 통해서 받게 되고, 그리고 한 3분의 1 정도는 동맥을 통해서 혈류가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간의 이두 가지 혈류에 대해서 혈류에 의해서 혈액을 공급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혈액이 들어가게 되면은 간에서 여러 가지 대사 과정이 일어나고, 대사가 일어나고 나면 이 정맥이라는 혈관을 통해서 전신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으로 들어가서 심장이 펌프질을 해주면 전신을 이제 돌게 되는 거죠. 조금 전에 봤었던 간을 좀더 확대해서 보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아파트처럼 보이는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간의 하나의 그 엽이라고, 소엽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것들 또 확대를 더 해보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마치 우리 주택가에 보이는 아파트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이런 집한 채처럼 보이는 것들이 다 간세포입니다. 간세포들이 일렬로 나란히 나열되어 있고, 그러면 아까 전에 조금 전 그림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혈관을 통해서 우리 혈액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간세포 옆으로 혈액이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이 혈액이 흐르면서 간세포가 계속 대사 과정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뭐 해독작용도 하고 대사작용도 하고, 그래서 완전하게 대사가 다 끝난 혈액은 이렇게 혈관을 통해서, 정맥을 통해서 이제 전신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전신으로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금세 알아차리시겠지만, 이렇게 갈색으로 보이는 세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간세포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은 바로 이 간세포가 암으로 변했을 때, 그게 바로 간암입니다. 그래서 간암이라고 하는 것은 간의 정상적인 세포가 원래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일부가 비정상적으로 변형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행동을 이상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죽지 않고 계속 증식을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장기로 이렇게 이동해서 또다시 자리 잡고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긴 걸 우리가 간암이라고 하고요. 이때 이러한 그 간암세포 혹은 악성세포라고도 하는데 이런 세포가 죽지 않고 무한적으로 증식을 하다 보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간에 전체적으로 퍼지게 되고 또 간 밖으로도 퍼지게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간암이라고 하는데 간암에는 사실은 상당히 다양한 종류의 간암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간세포암도 있고 간내 담도암도 있고 또 드물지만 뭐 혈관 6종도 있고 뭐 멜라노마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암종들이 있는데 가장 흔한 것은 간세포암입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들 간암이라고 하면 간세포암을 일컫는데 간암의 한 90% 정도가 간세포암이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암 그러면은 바로 간세포암을 일컫습니다. 바로 간을 구성하는 제일 흔한 세포, 간세포가 암으로 변한 상태, 그걸 간세포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암의 원인을 살펴보면요. 이건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이를테면 일본 같은 경우는 C형 간염이 흔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만성 B형 간염, 만성 C형 간염, 그리고 알코올성 간질환 혹은 비알코올성 지방 간질환 이런 것들이 간암의 주된 원인입니다. 이 중에서도 B형 간염이 제일 흔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는 몇십 년 전부터 계속 B형 간염 보유자가 상당히 많았었고요. 거의 인구의 한 10명 중에 한 명꼴로는 B형 간염 보유자일 정도로 상당히 B형 간염이 흔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최근에 이르러서 8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 이제 B형 간염 예방접종이 활성화되고 새로 태어나는 아기들한테 의무적으로 다 예방접종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B형 간염 많이 줄긴 했습니다. 그래서 10대, 20대 같은 경우는 실제로 B형 간염 유병률이 1% 미만이지만 여전히 우리 40대, 50대, 60대 그 이상 같은 경우는 B형 간염 유병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B형 간염 때문에 나중에 간암이 생기는 분들이 많고요. 또 C형 간염도 간암의 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C형 간염 치료제가 마땅치 않았고 인터페론 같은 약이 있긴 있었지만 상당히 사용에 있어서 부작용 때문에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C형 간염이 있어도 간 수치가 괜찮고 증상이 없으면 그냥 지켜보는 경우들이 많았고요. 그로 인해서 간암으로 또 발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가지 큰 축은 바로 술입니다. 술 때문에 간이 손상이 되고요. 또 알코올성 지방 간 질환 혹은 간경변 돼서 간암이 생기기도 하고 최근에는 비알코올성 지방 간 질환 때문에 간경변으로 진행이 돼서 간암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암의 원인은 이렇게 다양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만성 B형 간염, C형 간염, 술 이게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암 같은 경우는 다른 암종이랑 조금 다른 차별이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바로 뭐 대장암이나 뭐 위암 뭐 이런 경우는 정상 점막에서 생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간암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는 간염을 거쳐서 이제 간에 흉터가 생기는 간경변이 되고 이런 간경변이 있는 상태에서 간암이 생기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간암 환자들은 건강한 간에서 생기지가 않고요. 대개는 이제 만성 간염이라든가 간경변과 같은 만성 간 질환을 동반하고 있는 경우들이 흔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따 뒤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간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간암만 봐야 되는 게 아니고 배경이 되는 같이 동반된 만성 간 질환, 간염 혹은 간경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간 기능이죠. 이런 것들을 다 통째적으로 고려해서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이러한 간암은 만성 간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치료를 한 다음에도 또 여전히 이런 그 기저질환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간염이나 간경변 상태에서 또다시 암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간암의 특징은 저희가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One patient, two diseases. 환자는 한 명인데 두 가지 질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간암 환자가 오면은 이분은 간암만 있는 게 아니고 만성 간질환도 같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간암 환자들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간암이 잘 생기는 사람이 있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러한 간암이 잘 생기는 사람들, 즉 고위험군에 있어서는 조기 진단을 통한 어떤 조기에 아 조기 진단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감시 검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간암을 치료할 때는 간 기능을 잘 고려해서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치료 전에도 간 기능 관리가 필요하고요.
치료를 하고 있는 중에도 간 기능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치료가 끝난 뒤에도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간 기능을 잘 관리를 해야지 또 그만큼 오래 살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아까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간암은 치료하고 나서도 여전히 만성 간질환이 계속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또다시 간암이 재발하는 경우가 다른 암종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하더라도 치료가 다 됐으니까 이제 병원을 다니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치료가 끝난 다음에도 정기적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간암의 특징이기 때문에 요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암의 고위험군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다른 사람보다 간암이 더잘 생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간암의 고위험군이라고 얘기하고요. 특히나 아까 여러 가지 질환들을 말씀드렸는데 좁혀서 요약을 하자면은 만성 비형 간염 환자, 만성 C형 간염 환자, 그리고 간 경변증 환자입니다. 나는 B형 간염 보유자예요. 나는 건강 보유자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건강 보유자, 뭐 비활동기 이런 분들도 다 만성 B형 간염 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시면 안 되고요. 이러한 그 만성 B형 간염 환자들, 만성 C형 간염 그리고 간경변 이러한 간암 고위험군 환자분들은 그 기저 간질환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만성 B형 간염 환자 같은 경우는 적절한 시기에 간 경변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항바이러스 치료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 그 엔테카비어라든가 테노포비어 뭐 여러 가지 약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약제를 통해서 B형 간염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해주고 이런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반응에 의해서 간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간 경변으로 진행되는 걸 막아줘야지 결국 이제 간암이 생길 위험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C형 간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C형 간염 같은 경우는 마땅한 치료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지켜보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이제 90년대 들어서 우리가 인터페론, 리바비린 이런 약제가 나왔는데 사실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많은 사람한테 쓰지는 못했습니다. 제한된 사람한테서만 쓸 수가 있었고 일부 환자들, 특히나 간경변이 동반된 환자들한테서는 사용했다가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사용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성 C형 간염 환자들이 그냥 계속 간에 염증이 진행되고 간경변으로 진행이 돼서 결국에는 간암으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었고요. 하지만 다행히 최근에는 이제 C형 간염 약제들이 좋은 약들이 개발이 돼서 이제는 8주 내지는 12주만 알약을 복용하면은 그러면은 거의 이제 99% 정도 완치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C형 간염 같은 경우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건강검진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적어도 검진할 때한 번쯤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B형 간염, C형 간염 이외에도 뭐 술이든 뭐 대사질환이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간에 손상이 계속돼가지고 간 섬유화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간경변이 된 환자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간경변증이 있으신 분들은 또 간암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역시나 네, 간 기능이 악화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또 정기적으로 간암 감지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간암 고위험군에서 시행하는 간암 감시 검사란 과연 무엇일까요? 간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감시하는 검사다. 그래서 우리가 간암 감시 검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상의학적으로 검사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피검사를 통해서 검사합니다. 영상의학 검사는 주로 초음파를 하게 됩니다. 복부 초음파 검사 같은 경우는 뭐 조영제를 맞을 필요 없이 그냥 실시간으로 그냥 금식만 하시면 되죠. 금식한 상태에서 그냥 초음파를 보기만 하면 되니까 혹시라도 간에 뭐 기존에 보이지 않았었던 어떤 혹이 관찰이 된다. 그러면 이제 간암을 의심해 볼수 있는 상황이고요. 알파 태아단백이라고 하는 AFP라고 하는 그런 혈액 검사를 해서 만약에 AFP가 올라가 있으면은 간암을 또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몇 개월 단위로 해야 될지 알려져 있지 않아서 보통 뭐 1년에 한 번, 뭐 내지는 2년에 한 번씩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이제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됐었는데 그래도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게 조기 진단될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게 알려졌기 때문에 지금은 나라에서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간암 감시 검사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B형 간염 혹은 C형 간염 혹은 간 경변증 환자분들은
6개월에 한 번씩 꼭 간초음파 검사, 그리고 혈청 알파태아단백 검사, 이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라 하면은 100% 간암을 잘 찾을 수 있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저희가 그 간 초음파 검사만으로 간암 검진을 하면은 간암을 조기에 진단할 확률이 한 60%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는 초음파는 이제 기계를 배에다가 문지르면서 보게 되는데 그 특성상 장에 가스가 많다거나 아니면은 간의 위치가 남들과 다르게 조금 더 높이 있다거나 혹은 너무나 비만해서 초음파가 투과를 잘 못하는 경우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간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또 간암을 놓칠 수도 있죠. 또 하나는 간경변이 아주 심하신 분들은 간 자체가 다갈바처럼 아주 거칩니다. 그러면은 초음파를 봤을 때 이게 간경변인지 아니면은 간암이 거기서 퍼지고 있어서 거칠어 보이는 건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간 초음파 검사만 하는 게 아니고 혈액 검사인 AFP를 통해서 같이 보완을 해서 조기 진단하려고 하고요. 대개 이렇게 하면은 조기에 진단의 확률이 조금 더 상승해서 한 70에서 80%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너무 비만하거나 혹은 초음파에서 잘안 보이시는 분들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쯤은 뭐 CT 등을 통해서 초음파를 대체하는 다른 검사를 통해서 감시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만성 비형 간염, 만성 C형 간염, 그리고 간경변 이와 같은 고위험군 같은 경우는 항상 6개월에 한 번씩 간 초음파 검사와 AFP 검사를 권고를 하고 있고요. 이것을 정기적으로 하다 보면은 간암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을 거고, 조기 진단을 하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치료를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완치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아까 전에 두 번째 보여드렸던 사례처럼 정기적으로 하지 않고 뭔가 증상이 있을 때 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진단되지 않고 상당히 암이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암이 조기에 진단되지 않고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진단이 되면은 그만큼 치료가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암 고위험군 같은 경우는 반드시 정기적으로 감시 검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간암은 어떻게 진단을 하는 걸까요? 대부분의 암종은 조직 검사를 해야지 확진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뭐 폐암도 마찬가지고 대장암, 유방암, 위암 모두 다 조직 검사를 해야지만 확진이 됩니다. 하지만 간세포암은 조금 다릅니다. 간세포암 같은 경우는 최종 확정 진단을 위해서 반드시 간 조직 검사가 필요하지만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직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는 애매한 경우에 사진에서 이게 확정적으로 우리가 진단을 못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조직 검사를 시행하기도 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뭐 임상 시험을 위해서 조직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간암 같은 경우는 우리가 CT나 MRI와 같은 영상 검사에서 전형적인 간세포암의 소견이 보인다면 그렇다면 조직 검사 없이도 확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단이 된 이후에는 어떤 검사를 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간암이 처음에 진단되고 나면은 이렇게 크게 보면은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 간암 병기를 먼저 검사하게 되고, 그리고 간의 예비능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동반된 질환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각각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암병기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공식적으로 개정 UICC 병기분류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아시아 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상당히 복잡해 보이는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저희가 평가를 하냐면은 일반적으로 간암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런 것들은 결국은 암이 얼마나 진행됐는가, 그거를 저희가 이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종양이 한 개냐, 아니면 한 개보다 더 많냐, 그리고 크기가 2cm 이하냐, 아니면 2cm를 초과하냐, 그리고 또 하나는 혈관이나 담도와 같은 그런 주변에 있는 장기들을 침범했는지 여부, 이런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저희가 몇 가지를 충족했는지에 따라서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기에 전이가 있는지 또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뼈 촬영이라든가 혹은 폐에 대해서 CT를 찍어서 혹시나 다른 장기에 전이가 있지 않은지 이런 걸또 확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간의 예비능을 평가하게 됩니다. 처음에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간은 하는 역할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간암 환자분들은 상당 부분이 상당수가 만성 간질환을 동반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간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간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무리해서 치료를 하다 보면은 오히려 치료로 인해서 간 기능이 더 나빠지고 그래서 예후가 더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암을 치료하기 전에는 먼저 간이 얼마나 그 예비능이 남아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다양한 종류의 혈액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간의 합성 능력, 해독 능력 등등의 여러 가지 혈액 검사를 진행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간 섬유화가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간 섬유화가 진행이 많이 될수록 문맥 고혈압이 동반이 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하게 되죠. 간 섬유화가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가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치료 방법에 여러 가지 이제 제한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수술을 고려하는 경우에 저희가 ICG 검사를 해서 간 예비능을 또 고려할 수 있고요. 여기서 또한 가지는 상부 내시경 검사도 있습니다. 간 섬유화가 많이 진행이 되면 간 경변이 되고요. 간 경변이 심해지면은 이제 문맥과 고혈압이 진행이 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식도정맥류나 위정맥류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치료를 안 하고, 정맥류 출혈의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따로 관리를 하지 않고 바로 간암 치료를 하다 보면은 간암 치료하는 와중에 뭐 정맥류 출혈 등이 발생해서 간 기능이 또 악화되고 이러면서 또 치료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간암이 진단되면 이런 간의 예비능을 평가하고 이런 예비능에 따라서 또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서 간암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최적의 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 이외에도 심장 기능이라든가 폐 기능을 또 확인하게도 되고요. 특히나 우리가 전신 마취가 필요한 치료들이 있습니다. 수술이나 이식, 혹은 뭐 경우에 따라서 고주파 열치료 이런 경우도 저희가 전신 마취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심장 기능은 괜찮으신지, 폐 기능은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또 평가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암이 진단되면 치료를 하기 전에 이렇게 병기도 확인해야 되고 간의 예비능도 확인해야 되고 또 동반된 질환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느라 시간이 좀 소요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정 UICC 병기분류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그런 나라들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는 저희가 BCLC라고 하는 병기분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BCLC 병기분류법은 간암의 진행 상태뿐만 아니고 또 환자의 간 기능 상태 그리고 또 전진 수행 상태 등을 모두 다 고려해서 병기를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영기 A기, B기, C기, 그리고 D기 이렇게 다양하게 다섯 가지 병기로 나누게 되고요. 보시면은 영기 같은 경우는 크기가 2cm 미만이고 아주 조기에 발견된 겁니다. 간 기능도 아주 좋은 상태고 환자가 암으로 인해서 전진 수행 상태가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러니까 아주 증상 없고 일상생활인데 전혀 무리가 없는 그런 상태에는 우리가 영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종양이 조금 더큰 경우, 뭐 3cm 이하이면서 3개 미만이거나 혹은 뭐 1개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조기 간암 혹은 A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에 반해서 다른 데 전이가 있다거나 혈관 침범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진행성 간암 혹은 C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뭐 병기 그러니까 뭐 종양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B라고 분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간 기능이 떨어지고 전진 수행 상태가 아주 좋지가 않고 암도 많이 진행된 상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D라고 분류를 하게 되고요. 여기는 이제 소위 말하는 간암 말기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병기에 따라서 저희가 치료 방침이 다 조금씩 달라지고요. 대개는 이 앞쪽에 있을수록, 왼쪽에 있을수록 완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치료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기 쪽에 계신 분들은 오히려 치료를 하는 게더 수명을 더 단축시킬 여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워서 이런 경우에는 주로 간 기능이 받쳐주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가 증상 완화를 위한 보존적인 치료 쪽에 집중하는 것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암의 치료 방법은 수술도 있고요. 수술이라고 하면은 간 절제술을 주로 얘기하는 거고 또간 이식 방법도 있습니다. 간 이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군가가 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주는 사람도 부담이 되고 받는 사람도 부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 이식을 한 다음에 재발하지 않을 것 같은 환자들은 저희가 따로
확인을 하게 되는데, 뭐 밀란 병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밀란 크라이테리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분은 이식을 해도 재발할 위험이 낮겠다 판단되는 분한테서 저희가 이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국소요법이라고 해서 고주파 열치료 혹은 마이크로웨이브 시술 등이 있고요. 또 혈관을 통해서 치료를 하는 경동맥 색변술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경동맥 항암 화학 색전술이 있고요. 또 최근에는 방사선 구슬을 넣어서 그 종양을 괴사시키는 경동맥 방사선 색전술이 있습니다. 그 외에 방사선 치료, 또 양성자 치료도 있고요. 또 암이 이제 많이 진행이 된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항암 치료에는 그동안은 표적 항암제만 있었고요. 대표적으로 넥사바, 렌비마가 있죠. 최근에는 여러 가지 2차 항암제도도 개발이 됐고, 또, 더 최근에는 이제 면역 항암제도 승인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저희가 또 임상시험 진행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치료에 있어서 어떤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임상시험이 있어서 이런 데 참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근데 이렇게 다양한 치료법이 있는데, 환자분들이, 모두가 다 똑같은 상태로 오시는 게 아니고, 또 모든 환자분마다 한 분 한 분 다 상황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개개인별에 맞춰서 저희가 선택을 하고자 하고요. 어떠한 것이 가장 최선의 치료인지 결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에 이제 다학제 진료를 통해서 대면 다학제든 비대면 다학제든 이렇게 여러 관련된 그 소화기내과, 종양내과, 영상의학과, 병리과 여러 교수님들 다 모여가지고 저희가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치료 방침을 세우고 또 치료하면서 경과에 대해서 또 논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시면요. 간암, 수술적 절제 같은 경우는 간암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으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간의 기능이 좋아야지 우리가 수술할 수 있습니다. 간경변이 아주 심한 분들 같은 경우, 또 문맥압 혈압, 고혈압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간 수술적 절제는 잘 됐지만 그 이후에 남아있는 간이 재기능을 하지 못해서 그래서 복수가 차고 황달이 오고 그러면서 간부전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하기 전에는 항상 간 기능을 평가하고 또 우리가 간암 위치에 따라서 수술 범위를 고려하게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사전에 고려를 해서 이제 수술을 결정하게 됩니다. 고주파열 치료 같은 경우는 지금 그림에 나온 것처럼 주로는 초음파를 보면서 하게 되고요. 초음파를 보면서 종양을 찾아내면은 밖에서 전기 그 바늘을 꽂아가지고 태워버리는 시술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종양이 있으면은 이런 바늘들이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고요. 종양을 관통하는 경우도 있고, 관통하지 않고 그 주변으로 이런 전극들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전류가 나오고, 고주파 혹은 전자레인지에서 보이는 그런 마이크로웨이브, 이런 것들이 나와서 일정 부분을 태워서 간 안에 있는 간암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현재는 간암의 표준 치료 방법 중에 하나로서, 작은 크기, 그러니까 2cm 이하 같은 경우에는, 간 부분 절제술과 거의 대등한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치적인 치료를 위해서 종종 시행하고도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은 일단은 치료 시간 자체가 짧다라는 거고요. 주로 입원 시간도 2박 3일이면은 치료가 잘 된다는 거고. 그리고 또 비교적 간 주변에, 간암 주변에 있는 간들을 따로 손상시키지 않기 때문에, 간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치료가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주변에 위험한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 뭐 이를테면은 뭐 장기가 대장에 가까이 있다거나, 혹은 뭐 폐랑 가깝다거나, 혹은 큰 혈관과 가깝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시술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색전술 같은 경우는, 여기 허벅지에 있는 동맥을 통해서 가느다란 관이 들어갑니다. 그럼 그 관이 쭉 올라가가지고 간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아까 처음 서론에서 간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동맥과 문맥이 있다고 했는데 그 동맥이 주로 이제 간암으로 분포하기 때문에 이 동맥을 따라서 이 도관이 들어가서 그래서 종양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을 찾게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간암이고요. 여기 까맣게 나뭇가지처럼 보이는 게 혈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혈관주행소를 통해서 암으로 들어가는 종양을 찾게 되고요. 이 혈관을 찾으면은 여기다 항암제를 주입하고 혈관을 막는 시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경동맥 화학 색전술 이렇게 종종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주로 간암 크기가 크거나 아니면 개수가 여러 개가 있을 때 주로 시행하게 되고요.
이제 하고나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여러 번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방사선 치료 내지는 양성자 치료가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X선 방사선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공급해서 종양을 다 파괴시키는 거고요. 주로 종양에 종양세포가 증식하는 데 있어서 DNA 복제가 되는데 그 DNA 복제를 억제를 해주는 거죠. DNA를 손상시킴으로써 종양이 이제 파괴되는 거고, 양성자 같은 경우는 유사한 원리지만 또 약간은 다릅니다. 양성자라고 하는 그 입자를 아주 높은 에너지로 가속을 시킵니다. 가속을 시켜가지고 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양성자 빔이 쏘여서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는 종양까지 도달하게 되고, 그러면 이 주변이 이제 파괴가 되는 거죠. 기존의 X선 같은 경우는 다 관통을 하게 되기 때문에 뒤에 있는 장기들이 다 손상될 수가 있는데, 그에 비해서 양성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딱 목표로 하는 지점에만 도달하기 때문에 주변 장기에 대한 손상이 훨씬 적고 또 훨씬 고농도의 높은 에너지를 줄수 있기 때문에 가담을 파괴하는 효과가 아주 셉니다. 그 외에는 이제 항암 약물 치료들이 있습니다. 항암 약물 치료는 주로는 진행기, 그러니까 다른 데 전이가 있다거나 혹은 큰 혈관들을 침범했을 때 이때 사용하게 되는데, 그 외에도 우리가 색전술을 많이 하다가 더 이상 이제 이런 색전술과 같은 이런 국소 치료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는 또 항암 약물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암 약물 치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 그게 두 가지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표적 항암제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크게 보면 넥사바, 렌비마 이두 가지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두 가지가 이제 1차 항암 약제라고 하는데, 우리가 처음 이제 이런 전신 항암 요법을 할 때는 1차 약제를 먼저 쓰고, 1차 약제에서 반응이 있으면 계속 쓰지만 반응이 없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약제, 2차 약제를 쓰고 또그 다음에 3차 약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1차 약제가 넥사바와 렌비마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종양이 자라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신호들이 있는데 그런 신호들을 차단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를 안 하는 사람에 비해서는 훨씬 생존율을 증가시키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이제 단점은 뭐냐면 치료가 약을 잘 듣는 사람이 비율이 아주 많지는 않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마 넥사바 같은 경우는 벌써 나온 지가 10년이 넘었고, 렌비마는 이제 나온 지한 3년여 정도 됐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찾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두 가지 약제 다 우리가 10명을 썼을 때 대개 듣는 분들이 100명 중에서 한 10명 내외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통계적인 거고요. 실제로 잘 듣는 분은 정말로 잘 듣기 때문에 종양이 심지어는 완치가 되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표적 항암제는 종종 합병증이 동반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약제 부작용 때문에 손발 증후군이라고 해서 손바닥, 발바닥에 물집이 생긴다거나 화끈거린다거나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설사를 한다거나 피부에 발진이 생긴다거나 혹은 혈압이 오르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표적 항암제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계속 의사와 상의를 하면서 또 합병증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합병증이 심한 경우에는 용량을 좀 줄이거나 혹은 증상 완화를 위한 약제를 써야 되는 거죠. 그 외에 이제 2차 약제로는 스티바가도 있고, 혹은 뭐 카보메틱스, 사이렘자와 같은 약제가 있습니다. 면역 항암제로는 옵디보, 키트루다, 티센트릭 아바스틴 이러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승인된 티센트릭 아바스틴 같은 경우에는 1차 약제로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넥사바와 비교를 했었던 임상 3상 시험 결과가 있는데, 넥사바보다는 그 월등하게 성적이 좋은 걸로 확인이 됐었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보험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험을 기다리고 있고 그런 상태고요. 옵디보와 키트루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2차 약제로서 넥사바 치료했는데 실패했던 분들한테 있어서 2차 약제로서 지금 신속 승인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표적 항암제로 시작할지 면역 항암제로 시작할지 어떤 걸로 시작할지는 개개인에 맞춰서 저희가 고려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건 결국 이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담을 치료하고 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거는 저희 집이 이제 저희 본가가 지방에 있는데요. 시골에 있는데, 거기 정원에 있습니다. 정원에 몇주 전에 놀러 갔었는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잔디들이 자라고 있었는데, 중간에 이렇게
잡초가 하나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잡초를 뽑아버렸죠. 그래서 이제는 깨끗해졌는데, 아시다시피 이렇게 잡초를 뽑는다고 해서 영원히 그 자리에 잡초가 안 난다는 것도 보장을 할수 없고, 다른 데 또다시 잡초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원을 깨끗하고 이쁘게 잘 가꾸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들여다보고 혹시라도 또 잡초가 생기지 않는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가 잡초가 생기면 그때그때 뽑아야지. 그래, 잡초가 퍼져가지고 관리하기 힘든 시기까지 가지 않도록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암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간암 환자들은 대부분이 만성 간질환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간암 치료한 다음에 또다시 암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꾸준한 관리와 감시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오늘 강의를 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은 간암의 고위 연구는 동반된 간 질환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만성 간염 환자들은 간염에 대해서 치료를 해야 되고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금주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없더라도 반드시 간암 감시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정기적으로라는 말은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씩 하셔야 되는 거고 초음파와 알파 태아 담백, 만약에 초음파에서 잘안 보인다? 그러면 CT라도 찍으셔야 됩니다. 간암의 치료 방법은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수술, 이식, 고주파열 치료, 색전술, 양성자, 항암 치료 다양하게 있는데 어떠한 것이 본인한테 맞을지는 결국 이제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해야 되는데 이때 고려해야 되는 것은 환자의 간 기능, 또 간암의 병기, 또 치료의 효과와 또 안전성, 또 환자의 상태가 어떤지 또 확인을 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무시 못할 요인이 경제적인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을 모두 고려해서 환자한테 있어서 최적의 치료를 결정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다학제 진료를 통해서 많이들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가 성공적으로 됐다 하더라도 재발 위험에 대해서 상당히 항상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